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뉴스 박솔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모다 아울렛 주변 도로가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불법 좌판이 시민들의 보행에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모다 아울렛 인근 도로가 불법 주차와 불법 좌판으로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는 수십 대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고, 보행자 도로에는 불법 좌판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단속을 해야 할 달서구청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주민은 브랜드 로드샵들이 모여 있는 달서구 호림동 일대에는 수십 대의 차량이 도로변에 세워져 있을 만큼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린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불법 주차 차량 옆에 이중으로 불법 주차를 하거나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고 적힌 푯말 옆에 버젓이 차를 세워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차량들 때문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건널 때 차가 보이지 않거나 입구가 차량으로 막혀 있어 둘러가야 하는 등 안전과 직결된 불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시 소유지인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좌판은 펼쳐놓고 있고 고정식 가판대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달서구청은 모다 아울렛 근처는 단속을 해도 늘 제자리라며 단속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성탄 대축제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구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300여 명의 다문화 가족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하반기 센터 교육 및 방문 교육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다문화 가족에게 행복 가정상 시상과 결혼 이민자인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멋쟁이 우리 아빠상 시상도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 왜냐면 우리 친구하고 같이 이거 프로그램 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또 각 나라별 공연, 그리고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들의 장기 자랑 등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 가족들은 서로의 문화를 함께 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겨울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겨울방학을 맞는 방학식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초등학교 대부분이 겨울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경북 일부 초등학교에서 이번 주초 이미 겨울방학이 시작된 데 이어 90%가량이 22일 오전부터 방학식을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겨울방학을 맞는 1학년들도 마지막 방학인 6학년들도 겨울방학이 즐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겨울방학 기간은 39일 정도로 개학은 대부분 학교가 내년 1월 31일 전후에 할 예정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대부분 이번 주와 다음 주 안에 모두 겨울방학을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중앙로를 비롯한 중구 일대 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구청은 대구 지역 8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실천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됐습니다. 중구청은 금연 홍보 거리인 중앙로 일대와 중구 지역 특화구역, 버스 정류장 및 공원과 절대 정화구역 등 중구 대부분의 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 5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겨울철 전력 대란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시민 감시단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시민 감시단이 겨울철 전력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낭비 실태를 감시합니다. 이들은 22일 에너지 절약 시민 감시단 발대식과 에너지 절약 퍼포먼스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에너지 절약 시민 행동 기간을 선포하고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구 에너지 시민연대에서는 절약이 곧 전기를 생산한다는 의미를 이번 기회에 새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에너지 전략에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감시단이 발족됐습니다. 퍼포먼스는 전력 대란에 대한 경각심과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에너지 절약 시민 감시단은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활동합니다.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대구역 고가교 안전시공을 위한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대구역 고가교 안전시공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사업, 복합환승센터와 연계성 검토, 역세권 개발에 대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 후에는 관련 기관 협의회도 열려 공사 중 안전시공뿐 아니라 공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더욱 설레이는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추위는 더 심해졌습니다. 성탄절까지 한파가 계속되니까요. 야외 활동 계획 있으시다면 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3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